3전 전승을 기록할 가능성, 뭐그 가능성도 있죠.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응유엔 선수가 만약에 또 김행직 선수를 잡는다면 그 상황도 조금 복잡해집니다. 그럴 경우를 따져본다면 뭐 에버리지에서 가장 높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가 가장 유리하겠죠. 그렇죠. 네. 네. 결과를 놓고 따져보더라도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를 잘 해놓은 선수가 어찌됐든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. 네. 첫 번째, 두 번째를 잘 해놨는데 마지막 한 경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를 잘 해놓은 선수가 어찌됐든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. 네. 첫 번째, 두 번째를 잘 해놨는데 마지막 한 경기 때문에.